잠깐 자기 말고 아예 푹 자는 거 없나? 잠자기? 아, 안으로 들어가서 자자. 일사후퇴 때 우리 할망구랑 내가 헤어졌었지. 아휴, 이 방만 들어오면 왜 그때가 자꾸 생각나는지 모르겠어. 누구 방인지 몰라도. 코너 속의 작은 코너, 난쟁이 가족. 아이고 이놈이 옆에 있네. 야 당장 나가. 에이, 밥도 안 해주고 빨래도 안 하고 이 언제 해줄 거야. 아이고, 아들내미가 나갔네. 여보, 우리 애가 가출을 했어요. 아이고, 그럼 당장 찾아요. 어디 있는지. 이게 당신이 애들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아이고, 여보가 소리 지르니까 그러신 거죠. 또 말됐고, 야, 또 말됐고. 무난한 하루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애기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얘 뭐야, 비행청소년. 난 완전 탈선했어. 난 칠풍노도의 시기야. 난 완전 비행청소년이라고요. 이거 보세요, 비행기처럼 날고 있잖아요. 코너 속의 작은 코너, 난쟁이 가족. 끝. 인사 좀 해야겠는데? 새로운 대포동이랑? 안녕하세요 형. 샤워하시네. 저기 안녕하세요 형. 형님? 입양한 형님? 안녕하신가, 아우님? 나가줘요? 네, 알겠습니다. 되게 들어온 사람이네. 친해지라고 그랬더니. 대화하기? 뭐야, 고양이다. 고양이가 왔는데? 뭐지, 이거? 고양이 귀엽다. 겁주기? 자. 어이구, 깜짝이야. 아이고, 완전 깜짝 놀랐네.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이고, 이럴수가. 대화하기로 하루에 대해 묻기. 빨리 좀 친해져. 친해져, 친해져. 비밀 공유하기. 성격 칭찬하기. 잡담하기. 하라비가 밥 주러 가야 돼. 얘 고양이 너무 까매, 근데.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기. 친해진다. 뭐 유혹하고 있다고 생각한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아, 그냥 여기서 자게 만들면은 애완동물 된다고요? 아, 그래요? 자고 가라고 하기 돼요? 내가 집주인이라서 나만 되는구나, 이게. 됐어. 안녕, 꼬마야. 일로와. 야, 비켜. 아유, 좀 비켜요, 형! 내가 먼저 먹을 거예요. 야무지게 먹어야지. 자, 안녕? 자, 냄새 맡을래? 들어와. 잘 들어와. 보살핌, 빗기. 착하다. 고양이 소리 너무 이뻐요. 아우, 이쁘다. 착하네. 간식도 먹을래? 말 걸기 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한데? 애 너무 착한데? 약간 까매서, 약간 갈색이라서 눈에 잘 안 띄는 게 좀 아쉽지만. 우리 집에선, 우리 집 구조는 하얀색 애완동물이 잘 눈에 잘 띄는 구조인데. 자, 오빠가 간식 줄게. 일로. 어이, 잘 먹는다. 그리고, 야옹. 말 걸기도 됐다. 됐어. 됐나? 내 오빠일 것 같아, 왠지 느낌에. 자, 아버지 일어나신 다음에 밥 먹고, 따라다닌다고? 진짜? 얘 뭐야, 얘. 얘 봐. 얘 완전 세롱둥이야. 아유, 이쁘다. 나 주급 850달러를 받았대요. 나 주급도 막 받는구나. 야, 안녕? 뭐야, 싫어해. 애완동물이 날 싫어하는구만. 이런 젠장할. 원기 충천하기? 별풍쟁이에게 못되게 굴기? 뭐 이런 게 있는데? 또 자? 출근 안 해? 얘는? 오늘 일요일이구나. 이제 따라다니는 거 봐. 엠마, 저리 가라, 엠마, 자식아. 여기서 이게. 아우지 탄강에 들어가기 싫으면 날래 저리 가라오. 이 고양이 동무가 이게 아주 위아래를 모르는 동무구만 기래? 이 인민의 불방망이로 이게 빠따지를 맞아봐야지. 저리 가지. 내가 쉬고 있는데 옆에서 양양거리고 있어. 노노노노노노. 일로와. 일로와, 아저씨랑 가. 오빠랑 가자. 그래. 그래, 빨리 저리 좀 데리고 가라고. 저리 비켜. 뭐야, 날 싫어해. 내 침대에 누워서. 이거 뭔가 애물단지를 데리고 들어온 느낌인데?
어, 왜 그래, 왜 그래? 어,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왜 그런 거지? 어, 얘 왜 이래? 되게 싸움하자고 부탁하게 해야 돼. 어, 어. 샤비. 아니, 무슨 일입니까? 우리 아드님 왜 그러세요? 샤비. 아니, 아니, 내 고양이 좀 만지려고 그러는데 그럽니까? 저리 좀 가세요. 난 내비두시려고요. 더러운 자본주의의 물결이 나에게 오는 것을 전 싫어합니다. 내가 절로 가야지. 에이. 아, 미치광이 때문에 그렇다고? 아. 아버지 밥 먹고, 아유. 쪼르르르르, 아이고, 아이고, 잘 됐다. 아이고, 이거 뭐지? 아, 현기증이 납니다. 아이, 저리 좀 가시세요. 큰아드님. 알겠습니다, 아버님. 에이, 이거 좀 젊은 것들은 이게 싸가지가 없어. 당장 거길 가야겠어. 저기 가자. 이거 팔러 가자. 랭그램 위탁상점 방문하기. 물건 한번 지금까지 만든 거 싹 팔아볼까요?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주머니에다가 좀 다 넣고 가자. 이 꼴뚜기 우주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꼴뚜기는 왠지 버리기가 좀 애매한데. 다 팔자. 아, 땅굴도 뚫어야지. 에헤, 좋아. 아, 어디 탄광에서 일을 해볼까? 어, 뭐야? 구멍 뚫기? 아버지 방문하셨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저희 물건을 팔러 왔습니다. 저기 안녕하십니까? 손님 왔습니다. 자, 제가 만든 게 있습니다. 위탁하기. 어, 하베스턴 안 되지? 뭔가 비슷한데 가격은? 가격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더 비싼 거 맞아요? 위탁하면 좀 더 비싸게 팔린다고 해서 오긴 왔는데. 야, 이 하베스터가 굉장히 비싼 거구나. 어, 더 싸게 팔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아까 전에 이게 뭐더라? 바닥 위생기가 저 가격이 아니었던 것 같거든? 아, 135 맞구나. 분압이 반성. 어디서 미친 여자의 노래 소리가 들리는데? 아, 뭐야, 혼자. 뭐야, 저분은. 광연이가 있는데? 꼭 꽂았습니다. 아, 그리고 바로 팔리는 것도 아니네. 거지 같네, 저거. 어, 광석 중에 타이베리움도 있다고? 그 옛날에 커맨드 앤 컨커 타이베리움 그거랑 무슨 관계입니까? 코너 속의 작은 코너. 난쟁이 가죠. 아버지, 어머니, 저 비행 청소년이 됐어요. 야, 임마. 아버지, 어머니 다 늙었다, 임마. 이제 우리 다 죽게 생겼어. 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래, 임마. 우리 보험 누번 들었는데. 야, 뭐 그러길래 제가 이순재 씨 보험 들자고 했잖아요. 아, 그놈의 이순재 안 됩니다. 내 라이벌. 1544 흥예 흥예. 1544 흥예 흥예. 전화하면 다 알려준다 그러는데 전화해도 잘 안 알려주더만. 그래도 안 됩니다. 아버지한테 돌아가실 때 보험금이라도 꼭 날려주세요. 코너 속의 작은 코너. 난쟁이 가죠. 끝. 아이고, 저 왔습니다. 저 밖에 나갔다 왔는데 우리 아드님들 인사 안 하시고. 아이고, 그래야지 뭐. 이렇게. 아, 집사 아저씨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작은 주인님. 아, 제가 왜 작은 주인입니까? 제가 여기 제일 큰 아버지 입장인데 말입니다. 말씀을 잘 하셔야죠. 저에게 직접 돈을 주시고 계신 건 큰 주인님 한 번뿐이기 때문에 당신은 작은 주인님이 될 수밖에 없죠. 에이, 그런 겁니까? 아이, 주인정을. 에이, 저는 아주 고용비용이 아주 무지 비싼 집사입니다. 돈을 주는 사람들만 따르지요. 예, 알겠습니다. 아이, 그렇군요. 그들의 아우지 탕각을 완전 뚫어버릴 거예요. 아우지 탕각을 완전. 됐다. 아, 물건 좀 팔렸다, 아마. 물건 좀 팔렸는데? 이 아우지 탕각을 완전히 뚫어버려서 저놈의 자본주의의 노예들을 여기다 다 처박아 놓고서 이 일을 계속시킬 거야. 그 세계 정복을 나서야겠지. 우주의 광석을 얻어서 말이야. 다른 데 뚫어야 된다고요? 이 양반 또 누구지? 어, 에디슨 찾아왔어! 어, 이 양반 왜 찾아왔지, 나를? 진정. 또 인사해야겠네, 어쩔 수 없이. 고양이랑 놀고 있었는데. 뭐야? 대화하기. 뭐지, 왜 가지 갑자기? 전염병 걸린 것 같은데?
아, 근데 갔다 잘 됐어. 여기서 자고 가라고 하기에 모르는 거 안 되나? 오, 침대 위로 올라갔어. 아이고, 그래. 잘했다. 아, 뱀파이어여서 햇빛 있으면 탄다고요? 아, 그래서 저렇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저 화장실 좀 잠깐 다녀온 다음에 계속 가보도록 할까요? 이거 땅 그만 파자. 너무 시끄럽다. 뭐야? 이제 유령폰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전 6.25 때 일이었었습니다. 그 6.25 때 우리가 1.4호태 때 한강 대교를 건너고 있었지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귀신이 나타나는 거야. 저녁 귀신이. 그 내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긴? 그 여자 바로 제 할망구요. 아, 그렇게 됐군요. 아, 그렇게 됐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자, 금방 올게요. 틴탑의 투유 들으시고. 아, 아니야. 버벌진트의 굿모닝 들으시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굿모닝. 자, 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반가워요. 다들. 자, 여기서 얘네들, 뭐야, 뭘 주워먹어. 뭐야! 아, 뭐야, 형, 뭘 주워먹어요! 아, 이게 맛있어. 이게 땅에 떨어진 거 완전 맛있는데. 어,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 이제 꼬제비를 모르는구만, 꼬제비를. 아, 꼬제비라고 내가 잘 알고 있지. 젤리콩이 고맙습니다. 아이고, 왜 이래, 갑자기, 왜 갑자기, 아이, 날 때리는 게, 아드님. 자, 아버지, 이렇게, 오케이. 아, 엉덩이 때리기. 엉덩이, 아이, 엉덩이는 안 됩니다. 엉덩이는 안 돼요. 아이고, 조심하세요. 아이, 왜 이렇게 베개 싸움을 좋아해? 베개 싸움 좀 그만. 아이고. 이러다 싸움 나겠어. 자, 어쨌든 여러분들, 우측 하단에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모바일 분들도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스폰해주고 계신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뭘 하고 있나? 그림을 그리고 있지. 하늘을 나는 기계라고 조만간 근 미래에 발명하게 될 걸세? 아, 그게 정말인가? 정말이고 말고. 겉보기에 음료수 캔처럼 보이지만 안에 있는 걸 마시면 날 수가 있다고. 아, 그게 사실이야? 사실이고 말고 조만간 사람들은 말하게 될 거야. 레드볼이 날개를 펼쳐준다고. 행운을 비네, 레오나르도.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좋아요, 아버지. 방사능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까, 확실하게? 아까 형이 그러던데 핵폭탄으로 지구를 리뉴얼 시키겠다고? 가능은 합니다만 제 과학적인 소견으로 볼 때 심지에는 핵폭탄이 없어가지고 그건 좀 힘들 것 같은 느낌도 좀 듭니다만 뭐 만들 수 있다면 좋겠지요. 하늘을 나는 기계도 만들 수 있나요, 아버지? 아, 네, 가능합니다. 레드불을 마시면 하늘을 날 수 있으니까요. 그 예전에 레오다르도라는 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아주 그냥 레드불을 10통을 마시고선 그 완전히 진짜 하늘로 골로 가버렸죠. 아주 그 친구 장례식장에서는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어요. 걔 아주 울고불고 레드불 회사를 고소하겠다더니 막. 아, 그랬군요. 네, 고마워요. 그럼 각자 다른 길로 갑시다. 우리들 이렇게 아드님이랑 얘기하고 나면 쓸쓸하게 혼자 가는 길 너무 힘들어. 연구하다 말고 오셨나? 어이, 오라크 만해야지. 오라크 만해. 여기로 가기. 내일부터는 출근하는 날인데. 쓰레기통을 좀 뒤져볼까? 우리 집 쓰레기통에 뭐가 쓸만한 게 있는지. 그 어디 보자. 으차. 누가 보는 사람이 있나 없나 보기다고. 에디슨 삐졌어. 연락 잘 안 했다고. 연락하기 싫은데. 무덤을 열었더니 썩지 않은 코 하나만 남아있고 아무것도 없었어. 이게 무슨 뜻이지? 네, 형이 생겼어요. 네. 아, 버려진 폐품을 찾았네. 이런 거 다 어떻게 해야 될 텐데? 세공하기 시켜야 될 텐데? 좀 비싼 보석이 있었어요. 커다란 우주석. 이거 아, 우주석 분석하기. 이거 뭐야? 분석하기가 있는데? 오, 이거 뭐야? 58. 되게 비싸요. 421이야. 아, 디오제 나이트. 정말 흔한 것이래. 아, 감정가가 내려갔어. 아, 오히려 감정가가 내려갔네. 와, 레인보우 보석. 이거 뭐야? 장난. 600달러짜리예요 야, 이거 보석도 쏠쏠한데? 청금석. 팔라듐도 있어. 재련하기 428달러.
디오제나이트. 디오제나이트는 선물밖에 못 주네. 네, 땅 파면 돈이 나오네요. 잠깐만, 이거 이제 살짝 옮겨볼까? 이제 들어갈 수 있으려나? 아, 여행하기. 아우지 탄광으로 가보자. 어디든지. 어, 안 되는데, 이거? 여행을 할 수 있는 유효한 터널이 없대요. 이거 이제 다 뚫었는데? 다른 곳을 내가 뚫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우리 집 부지밖에 못 뚫잖아. 저그 같다, 저그. 아, 공원에 돼요? 아, 공동부지 됩니까? 잠깐만요. 이거 가방에 넣어서 가져가야 돼? 이거 어떻게 가져가지? 가방에 넣기. 당장 지금 공원으로 가봐야겠다. 공원까지 갈 수 있는 터널을 뚫어야겠어요. 아, 공동 가방에 차가 왜 이렇게 많냐면 제 도둑이를 그 주인공이 도둑질을 많이 해야 돼서 많이 훔쳤어요. 5만 달러를 도둑질해서 벌어야 됐었어요. 이쯤 어때요? 오, 설치되네. 쩐다. 구멍 뚫기. 야, 쩌네. 야,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 공원까지 이제 터널을 뚫을 수가 있네. 바로 다이렉트로 이동할 수 있네요. 내래 이 자본주의 사회에 제1호 땅굴을 뚫어주고 왔어. 아하, 어디 보자. 인민의 반격을 받으라오. 난 자고 있고 아버지는 뭐하고 계시나? 아유, 수영을 같이 줄 사람도 없네. 저 고양이가 좀 귀여운데 저거 고양이 어떻게 집에 있으라고 하지 저거? 가만히 있으면 되나?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잘 하실 것 같은데? 발명이나 한번 하고 자야겠다. 발명을 한번 하고 주무시게 해야지. 큰 발명품. 하베스터가 비싸더라. 비싼 걸 해야 돼. 우편함 확인하라고요? 네. 우편물 받기? 아, 오케이. 잠깐 일어나서 우편물 받기. 에너지 다 채웠네. 아, 그럼 이제 보석을 받을 수 있어요, 설마? 내가 아까 전에 세공 보낸 거? 밥 먹지 말고 하지, 이거. 신봇은 언제든지 만들 수 있으려나? 언제나 만들 수 있으려나? 아, 고양이 밥그릇 사다 주라고요? 오, 받았다. 오, 에메랄드도 있고 자수정도 있어요. 와, 좋다. 고양이 밥그릇을 하나 사다 줘야 되나? 이거 이제 우리가 키우는 고양이에요? 어, 고양이 여기서 잔다. 이거 봐. 어머, 너무 이게 꿈꾸는 거 봐. 저리 가. 아이, 따라오지 마. 키우면 가족란에 뜬다고요? 고양이 밥그릇 하나 사줘야겠다. 바우아우적 밥그릇. 아, 친해지면 입양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꽁냥꽁냥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저거 한 다음에 훔치러 가야지 또. 오늘은 또 무엇을 훔쳐볼까. 고양이는 어차피 어디서든 잘 자가지고 괜찮더라. 그러게. 오늘 밤엔 무슨 일을 할까? 누구에게 사랑을 줄까? 훔칠 게 없는데? 훔칠 게 없다. 아, 훔칠 게 없어요. 이제 어떡해나? 이거 5만 달러 언제 채워요, 이거? 못 채울 것 같은데? 집을 방문해서 이제 훔쳐야 되나? 차는 없어요. 돈 제일 많이 되는 차가 없어. 적어도 차가 한 대에 1,000원씩은 하거든요. 그래서 50대만 훔치면 되는 줄 알았는데 50대가 안 되네. 전체 가지고 있는 차가. 집에 돌아오는 중이야? 얘 뭐 택시도 안 타. 그냥 무조건 걸어댕겨. 저거 드릴 저쪽에다 갖다 놓고 와도 되나? 완전 배가 고파. 야무지게 먹고 싶다. 집은 못 훔쳐요. 근데 공공장소에서 안 훔쳐지던데. 저번에 공공장소 가봤는데 안 훔쳐지더라. 아, 여행. 아, 냉장고 훔치라고? 냉장고 비싸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하루가 빨리 지나가고 아침에 일어나서 날씨가 밝아지면 탐정 업무를 해야지. 알아낸 거 보고하기. 얜 빨리 자야 되고. 자러 내려가고 있나? 학교 앞 동상을 훔쳐올 수 있다고? 아, 진짜 동상 되게 비싼데? 와, 역시 아버지 착해. 일어나자마자 발명부터 하고 계셔. 이젠 믿고 맡길 수 있겠어, 아버지. 아버지한테 눈을 떼놔도 아버지가 알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죠? 좋아. 더워서 지금 시원하게, 선풍기가 없어서 시원하게 하고 계시네. 저 뭐야? 아, 이거 대포동이 여기서 자고 있잖아. 알아낸 거 보고하러 가기. 고! 자, 당장 알아낸 것을 보고하러 가야 돼. 범인을 알아냈으니까 말이야. 자, 달리자. 부릉부릉. 저 수영장이에요. 수영장 아까 되게 이쁘게 만들어놨죠? 여기 계시구만. 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알아낸 것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범인을 밝혀냈어요. 당신의 자동차를 훔친 사람은, 아, 자동차 훔치는 거 맞나?
시윤이. 오, 업무 경험치도 받았고. 오, 하베스트 만들었다. 굿. 저거 되게 비싼데. 오, 3만 좀 넘었어. 아버지 3만 좀 넘으셨는데. 먼지 덮인 낡은 램프. 이거 어때요? 이거 가볼까? 이거 의미가 있어요? 아, 대포동 출근했다고? 지니? 지니 가볼까? 소원을 말해봐. 어딨어? 소원을 말해봐. 지니야. 마법의 램프, 램프 닦기. 밥 먹지 말고. 하모니님 고맙습니다. 아, 나이를 젊어지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고 싶구만. 어디 한번 램프를 닦아볼까? 어디 보자. 자. 자, 어이구! 이게 뭐야! 안녕하세요! 아이고, 여기. 아유, 화장실 좀 잠깐만 들어갔다 올게요. 제가 램프 속에서 3만 년 동안 갇혀있다 보니까 이 미모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 아예 피부 상한 거 봐봐. 아우, 이거 피부 상한 거.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아유, 이거. 소원을 빨리 빌리면 빨리 빌리고 단정하게 인사해. 아유, 이거. 3만 년 동안 갇혀있었더니 살이 너무 쪘어. 이거 다이어트 좀 들어가야 했어. 저희 할망구? 저희 여보세요? 저 소원을 좀 빌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저희 즐겁게 해주기 우스꽝스러운 얼굴로. 진이랑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진이랑 결혼하면 어떻게 돼? 꽃을 주기, 낭만적인 빨간색. 어, 고마워요. 아, 3만 년 만에 받아보던 모교에 대게 묻기. 혹시 어느 고등학교 나오셨나요? 저는 저기 운봉 공고 나왔는데. 이제 출근을 안 하냐? 결근해서 첫날부터. 어디야? 얘 뭐 어디라고 그랬어? 직업에 대해 물어볼까? 당신의 직업은 뭔가요? 그 램프의 친이라는 직업이 뭔가 정규직입니까? 아니, 물론이죠. 정규직이에요. 저희는 주 5일제로 근무하고 있고요. 연봉도 아주 세. 아, 무직이야, 무직. 아, 무직. 무직이셨구만. 아이고. 아이고, 이럴 수가. 무직이셨어. 이거 희롱하기로 해서 작업용 멘트하기. 저기, 아유, 당신이 아주 마음에 드는데. 저도 마음에 드네요. 오, 좋아, 좋아, 좋아. 야, 여기 잘하면 결혼할게. 결혼도 하겠는데, 이거? 야, 이거 별자리를 좀 물어볼까? 네. 저희 지니는 별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램프의 요정은 어떤 자리를 가졌는지. 아이, 물론 저희는 별자리가 있지요. 황소 자리구나. 아유, 아주 잘 어울리는 자리시네. 즐겁게 재밌는 이야기 말하기.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가. 기린 이야기인데, 기린이 걸어가다가 그 옆에 있던 저희 몽구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뭐라고 얘기했죠? 기린, 야, 오늘은 참 날씨가 좀 기리네. 어머, 너무 재밌네요. 너무 재밌어. 좀 재밌어. 너무 재밌네요. 싱글인지 붓기. 네. 미안합니다. 싱글이신가? 싱글이시라고? 아, 독신이야. 아, 왜 이래. 나가달라고 그래. 왜 그래. 아니, 왜 우리... 릴리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릴리님. 18개 미안합니다. 아유, 저기 미안합니다. 저기 우리 아들이 좀 싸가지가 없어서 어렸을 때 삼각 오리를 안 가리켰더니 지금 좀 싸가지가 없이 우리를 떠나라고 했네. 아이고. 아이고, 재밌는 얘기도 말해주고 희롱하기도 막 해줘야겠는데? 성격 칭찬하기. 외모 칭찬하기. 은근슬쩍 희롱하기. 작업용 멘트하기. 소원도 지금 빌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원 빌기. 결혼하면은 소원 계속 빌 수 있지 않을까? 소원 빌면 들어갈 것 같은데. 결혼하게 하면은, 결혼하면 소원 계속 비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이렇게, 이거 결혼하면 소원을 계속 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느낌이? 어? 램프 어디 갔냐, 근데? 아, 소원 빌면 사라져요? 아, 그건 아니라고요? 야, 이거 애인 될 것 같은데, 이러다가? 희롱하기. 소원 빌기 좀만 미루자. 좀만 밀어. 데이트 신청하기. 안 사라져요? 소원 안 빌고 일단 빌어볼게요. 좋아!
발가락 꼬문 사건 나갔고. 저기 혹시 죄송 이런 말 죄송하지만 이 저랑 데이트하시는 건 어떨까요? 아 좋아요. 2만 년 만에 데이트라니 정말 기쁘네요. 2만 년 전에는 창경원에 갔었었는데 오늘은 어디 갈지. 부고카와이 아직 있습니까? 부고카와이에 가서 좀 썬텐 좀 하고 싶네요. 아유, 즐겁게 해주기. 아 부고카와이 지금 아직 남아 있습니다. 부고카와이 야자수 가지고 찰지게 있지요. 거기 가서 신나게 놉시다. 민효리님 고맙습니다. 팬그로 가이드 감사드리고요. 여기 애인 사이 될 것 같은데? 희롱하기. 어 첫 키스 이럴 수가. 어 근데 이럴 수가. 아이고 이런 재밌네. 기린이 날씨가 기린네. 아 저 이런 건 될지 모르겠는데 아 유기호가 왜 낳는 줄 아세요? 왜 낳죠? 아 어 안 된대 안 된대. 아 안 돼 안 된대. 낭만적인 포옹하긴 되려나? 아 어머 이천 그런 여자 아니에요. 아 저도 그런 남자 아닙니다. 아이고 저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남자 아니에요. 예 그런 남자 아닙니다. 어 떨어지고 있어. 어 왜이래 왜이래 왜이래. 어 노노노노노 성격 칭찬한 게. 큰일났다 큰일났다. 어 뭐야 안돼 안돼 안돼. 어 소원 빌어. 어 젠장. 아 어떡하지. 아 비호감 됐어. 아 뽀뽀 괜히 했네. 아 사과하기 했었어야 되는데. 더 많은 소원. 더 많은 소원. 이거 뭐야? 이럴 테니까? 좋아, 더 많은 소원. 가보자. 장수도 있어요? 소원이 준비됐습니까? 고객님? 아, 예, 고객님이라고 부르다니. 아까 전에 우리 잘 나갔는데. 어. 더 많은 소원. 어,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 하늘을 날고 있어! 아이고! 아이고! 파워! 된 건가? 어, 됐어. 이루어졌어. 다른 소원을 얻기 위해 하나의 소원을 사용한 셈이군요.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 젠장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다른 소원 결국 하나 더 들어주는 거야. 아, 하나 더 들어주는 거였어. 아, 아니야 화장실 빨리 먼저. 아이고 오줌 마리오. 아이고 큰일났어. 아이고 오줌 마리오. 소원으로 소원을 산 거야. 본전치기죠. 괜히 했네요. 지금 데이트 중인데. 티아나와 훌륭한 데이트하기. 티아나의 특성 두 가지 더 알기. 티아나와 좋은 친구 되기. 지금 큰일 났다. 졸린데. 이 램프 요정 어디 갔지? 여기 있다. 근데 다른 소원 안 돼요. 큰일 났는데. 이야기도 안 되는데. 아 졸려서 그렇구나. 굉장히 자야 돼. 빨리 자. 너무 졸려서 그렇구나. 일단 그동안 내가 맡아놓고 있어. 얘 지금 일하고 있는 거 맞아? 지금 일하고 있어 얘? 얘 뭐야? 출근 안 했어? 결근했어. 야 이거 어떻게 이거? 근데 일은 하고 있는데? 아이고 빨리 일하러 가야지. 저 아주머니가 언제 2만 년 만에 나오셔서 끼부리시는데? 목요에 대해 묻기. 아 아까 키스 괜히 했네. 아 키스 하다가 괜히. 괜히 저기 했어. 1호 대포동은 방금 첫 출근을 했습니다. 앞으로 5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하고 나면 은퇴할 수 있겠지요? 아 모범생 공립학교를 졸업했구나. 지니가 여자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진짜. 좀 더 자야 되나? 그러게요. 내가 호의적인데 나한테? 목소리가 되게 진짜 지니 같다. 잡담하기. 아버지가 빨리 에너지가 오르셔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되셨으면 좋겠어. 이 지니가 결혼 가능할까요? 램프의 지니랑? 결혼 가능해서 뭐 가자마자 들어왔다고? 아니야 지금 일하고 있어. 아 퇴근했네. 에이 뭐야 오늘 일은 완전히 재수없었어. 맨발에 디바를 못 알아보다니. 자본주의 사회란 이런 거야. 우리 엄마님 고맙습니다. 팬그로 가입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누가 내 욕을 하나? 귀가 간지럽네. 집에 들어가야겠는데. 바지도 이상해. 아버지 에너지 좀 찾다. 됐어. 오라고 부르기. 난 이제 여기 포기해. 엄마 될 사람이니까 아빠한테 기회를 드려야죠. 아빠한테 기회를 드려. 지니 일로 좀 와보시오. 지니 기니 할 말이 있습니다. 지니 너 없는 동안에 난 너무 연락이 없었어. 어 지니 꽃을 주기. 낭만적인 빨간색. 아니야 꽃 먼저 주지마. 대화기. 뭐야 내가 방해하고 있어. 그러지 마. 빨리 면담하러 가. 야, 내가 방해하고 있어. 아유, 우리 아드님이